안녕하세요, 임성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만 가지고 계시면 진짜 모든 요리가 뚝딱하게 되는 마법 같은 간장입니다. 일명 그 만능 간장이라고 요즘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은데 저도 한 20가지는 만능 간장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종결판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런 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재료만 다 때려놓고 15분만, 15분만 끓이시면 되는 겁니다. 진간장 시판용입니다. 자, 400g. 자, 두 컵이에요. 그냥 냄비에다 다 부어주시면 돼요. 이제 우선 간장은 부었으니까 이제 불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도 동량이에요. 400g, 두 컵 부어주시고. 그냥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이거 한 1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요리가 편해져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 150g. 저울에 꼭 달아서 하세요. 황설탕이에요. 백설탕은 너무 달아요. 그리고 흑설탕 같은 경우는 찜이나 이런 조림할 때 좋은데 이렇게 간장 끓일 때는 이 황설탕이 하얀 설탕, 즉 백설탕보다 좀 덜 달아서 이 황설탕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굳어있죠, 설탕이. 설탕 보관을 잘못해서 그래요. 습기가 참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 봉지 딱 쓰고 꽉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돼요. 자, 설탕도 200g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그 다음에 자, 황물엿. 황물엿 또는 조청 쓰시면 됩니다. 쌀조청. 자, 200g.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채소가 양파 한 개. 양파 한 개면 보통 200g에서 250g 기준입니다. 기본이 200에서 250g이에요. 양파 한 개를 이제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 그냥 이거는 한 15분 정도 끓일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썰면 돼요. 뭐 채 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다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사과도 제가 이렇게 깨끗이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헹궈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씨만 빼고 껍질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씨만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아마 공개했던 만능 양념장, 만능 간장 이런 것들이 한 20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단연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만능 간장이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 어디 여행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도 얘 가지고 가세요. 상하지도 않아요. 얘만 가져가면 진짜 해외 나가서도 재료 넣고 얘만 넣고 그냥 무치기만 하면 되고 볶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볶음용, 그 다음에 조림용에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만능 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몬을 하나 넣어줄게요. 레몬도 양쪽 끝에를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레몬이 들어가면 이 간장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레몬 하나 딱 넣어주면 상큼해요, 또 요리가. 그래서 레몬 하나 이렇게 좀 듬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칼칼한 맛을 주기 위해서 얘는 이제 베트남 고추 있죠. 이거 쥐똥고추라고 하는데 얘를 한 줌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 줌 정도. 주먹으로 잡아서 한 줌 정도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요리를 할 때 따로 청양고추를 안 넣어도 돼요. 약간 칼칼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감칠맛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 두 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건표고버섯 7개. 그 다음에 통마늘은 한 20개 정도 그냥 넣어주세요, 여기다. 자, 재료 끝, 이제.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약불로 줄이세요. 그래서 15분간만 쫙 끓이시면 진짜 맛있는 만능 간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제 채널에 봐도 만능 간장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 혼합해서 새로 맞춰놓은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만 하세요. 다른 만능 간장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있으시면 진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육볶음? 간장 제육볶음도 있고 무슨 우리가 얼큰한 고춧가루 들어가는 제육볶음도 있죠. 여기 이 소스에다가 그냥 볶음은 간장맛 제육볶음,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얼큰한 제육볶음이 되는 겁니다. 제육볶음뿐 아니라 어떤 볶음도 상관이 없고 하다못해 집에서 어묵조리기, 뭐 그 다음에 멸치조림, 두부조림 이 소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끓고 나서 15분만 한번 끓여줄게요.
15분 된 거예요. 불을 꺼주시고 집에 사실 때는 식을 때까지 그렇게 놔두세요. 식을 때까지. 그냥 식으면서 여기에 있는 거 맛있는 맛들이 더 빠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스튜디오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는데 집에서 하실 때는 바로 건지지 마시고 식을 때까지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식은 다음에 쫙 걸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뜨거울 때 하지만 집에서 할 때는 이거 완전히 식혀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얘는 사실 어디다 쓸 거예요. 얘는 버려야지. 버리신 다음에 이 나머지 있는 간장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걸러서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밖에 내놓고 밀폐, 물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물 들어가면 이거 2달 못 가서 그냥 상해요. 요게 물기만 안 묻으면 3달, 4달 밖에 놓고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수저에 물이 묻었어. 물 묻은 걸로 하면 이거 금방 상해요. 그래서 하실 땐 따라서 하시고 웬만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좋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종 요리, 볶음 요리, 찜 요리, 각종 반찬, 무침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거의 뭐 이거 하나면 요리 끝. 여러분도 최고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실 때 요만한 병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도 한식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꼭 한번 따라해 보시죠.